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결승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2국이 펼쳐집니다. 어제 1국 벌어졌었는데요. 정리를 해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1국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네. 꼭 이겨줬으면 했는데 결과는 좀 아쉽게 패했고요.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을 때 이세돌 구단이 패했을 때 패턴이 항상 좀 비슷합니다. 초반에 잘 안 풀려요. 네. 중반에 어느 정도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역전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마지막 시간에 쫓겨서 승부처에서 실수. 패배. 어제도 거의 똑같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잘 안 풀리고 이세돌 구단이 중반에 버티면서 바둑을 좀 만들어냈지만 끝에서 나중에 보니까 복귀하는 거를 이제 기사로 봤더니 역전하는 찬스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 마지막 초읽기에서 그 수순을 실전에서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대국 또 흑번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초반 연구를 많이 해서 초반에 좀 시간을 좀 아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포석에서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좀 더 중반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4강 대진표 보고 오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준결승전. 자, 중국이 3명 올라가면서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이세돌 구단은 혼자 이번에도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뭐 작년하고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 혼자, 지금 한국 선수 이세돌 구단 혼자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4강 정도 되면은 옆에 쪽이 좀 궁금해요. 근데 네. 이번만큼은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하지만, 중국 선수. 네, 하지만 어제 이제 경험이 좀 더 많은 터자시 선수가 먼저 1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커제와 터자시가 유리한 고지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네, 포석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오늘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어제 많이 했다고 하죠. 네, 지금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 대전 유성연수원에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끝나고 어제 대국과 그리고 오늘 쓸 포석에 대해서 무려 7시간 정도 연구를 사실은 좀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요. 좀 오늘 포석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포석에서 시간 좀 잘 아껴 쓴다면 확실히 중반에는 좀 승산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항상 이제 이세돌 구단 바둑을 중계할 때 하는 이야기가 초반만 잘 넘기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초반도 좀 유리하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7시간 동안 연구한 보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준결승전 2국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항상 이 삼성화재배가 벌어지는 삼성화재 연수원 대전입니다. 자, 이곳에서 준결승전 3국이 모두 펼쳐지고요. 오늘은 2국. 이세돌 구단이 흑을 잡습니다. 네, 1국에서는 커제가 흑을 잡았기 때문에 2국까지 흑번이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연구하기가 약간 수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흑백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뭐 흑쪽 포석, 백쪽 포석 다 연구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은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연구하기가 좋죠. 확실히 이세돌 구단의 중반과 중후반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차라리 초반 좀 무난하게 평범하게 짜간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향이라는 게 잘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도 본인도 좀 알 텐데 네. 초반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범 포석책에 나와 있는 그런 포석으로 좀 무난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항상 비틀어서 뭐 전투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세돌 구단이 지금 흙으로 둔 이 포석은 거의 이세돌 구단의 필승 포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렇게 연구를 했나 보네요. 그 알파고와 대국 때 마지막 5국 때도 그때도 이세돌 구단하고 친한 몇몇 기사들이 네. 5국 두기 전날 이제 새벽까지 같이 연구를 할 때 이 포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알파고한테는 절대 실리로 밀리면은 이기기가 어렵다. 근데 아마도 커제 구단한테도 어제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사로도 접했고 이야기를 들은 거는 커제 구단한테는 선실리 후타계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석이 사실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네. 포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포석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국을 봤을 때는 역시 커제 구단이 돌을 이렇게 수습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커제 구단한테 실리로 앞서 나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한 판이었거든요. 네, 만만치는 않았지만 네. 계속 내용적인 면으로도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세돌 구단 측에서 뭔가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바둑이 되다 네. 보니까 왠지 주도권을 빼앗긴 채 좀 힘든 바둑이 되었는데 오늘은 좀 오히려 반대로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커제 구단 쪽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바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극단적으로 계속 대마를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세돌 구단이 별로 탐탁지 않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 물론 뭐 전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마 잡으러 가는 것도 잘 하긴 하지만 사실 대마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제 이세돌 구단이 만약에 그 대마를 잡으러 가는 그 시점에 시간이 뭐 한 20분, 30분 남아 있었으면은 발견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잡으러 가는 수순을. 하지만 초읽기 상황에서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일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세돌 구단도 그걸 알 텐데도 시간을 쓴 이유 그래도 좀 더 나은 수를 찾아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그런 진행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보려는 노력일까요?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 스타일 자체가 자신의 스타일은 뭔가 어지러워야 더 힘을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자체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연구되지 않았던 길이나 조금 비트는 수순 그런 것들을 이세돌 구단 측에서 먼저 둘 때가 많아요. 그러려면 뭐 평소에 연구하기도 해야겠지만 실전을 둘 때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어제 연구를 어떤 걸 연구했는지 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진 않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세돌 구단이 들어간 수는 사실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두지 않은 수예요. 원래는 그쪽으로 두는 것이 더 어지럽기 때문에 선호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파고와 대국할 때도 그리고 농심배 대표로 나갔을 때도 항상 이렇게 뒀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 뭐 이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오히려 이걸 가만히 들고 여기로 걸쳐가는 것이 더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늘지 않고 우변을 뒀다는 건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집을 했을 텐데요. 네, 그걸 지금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옆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초반은 그냥 좀 무난히 가자. 제발 평범해지자. 네. 저는 너무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돌 구단 여기 딱 늘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 바둑을 이기고 싶어 하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두면서도 뭔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스타일이 사실 뭐 그렇게 주위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말을 지금 적극 수용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반을 유리하게 또는 만만치 않게 짜간다면 정말 든든한 연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초반이 유리하거나 만만치 않거나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항상 그 도왔던 패턴에서 좀 벗어나 보자.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초반이 항상 조금 기분 나쁘게 시작해서 중반에 조금 무리한 행마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반대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다가도 성향 때문에 뭔가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계속 마음을 다 잡아야겠어요. 네. 자, 붙여갑니다. 예전에는 뭐 이 붙여가는 수 두면은 많이 혼났는데 최근에는 실리로 둘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착점입니다. 커제 구단은 어떨까요? 집을 깨러 가는 것과 부수러 가는 것과 자신의 집을 확장하는 것 중에 선택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커제 구단 스타일도 뭐 먼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바둑은 잘 두지 않아요. 일단 자신의 집을 좀 확장하고 자신의 집이 일단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책에서 보던 모범 포석이네요. 일단 아주 무난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뭐 좋고 나쁠 수 없는 그런 포석입니다. 이거 연구한 건가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 거의 받아달라는 네, 건가요? 여기를 이제 뭔가 어딘가 이렇게 받아주면은 네. 아마도 여기를 붙이고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충머리 빈 삼각을 받아도 바로 끊겠다는 뜻이군요. 되나요? 네, 네 지금 충머리예요. 네.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백이 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까요? 싸울 수 없나요? 싸울 수는 있지만 이 변화가 흑이 편한 진행이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지금 커제 구단도 지금 이 들어간 수의 의미는 여기나 뭐 여기로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우변 삭감의 뜻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모양인가요? 아니요. 뭔가 맛은 있죠.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커제 구단은 우변이 맛이 있는 것보다는 좌하기를 뭔가 흙이 결행하는 게 더 괴롭다. 그렇게 보고 지금 이거는 뭐 초반부터 좀 기세의 진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흙 쪽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전투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수 해두고 결국 좌변을 받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전투가 좀 크기가 커진다면은 좌변은 작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변 같은 경우가 물론 뭐 백이 먼저 둔다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긴 하지만 그냥 막상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곳 나가는 것과 삼삼 들어가는 것 이렇게 둬도 충분히 둘 수는 있거든요. 흙의 집 자체는 깨진 게 별거 없네요. 네. 백이 받지 않은 이곳에서 먼저 득을 보자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뭐 단수치고 만약에 잡는다면 이거는 일단 흙이 기분 좋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단수치고 뭐 이어서 둔다. 이러면 늘어서 넘어가는 것과 여기 단수치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요석을 살릴 수 있다면 백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차단을 하게 되면 네. 흙이 백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수밖에 없을까요? 백은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제 두기는 싫지만 아래로 느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늘어도 흙이 끊어서 계속해서 뭔가 백이 백으로 하여금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같이 이 선으로 느는 것은 성립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눌러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교환 자체가 백이 그냥 받은 것보다는 득이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계속 전투를 걸어가기보다는 어차피 여기 둬도 그대로 맛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둬도 백은 여길 늘던지 젖혀 있던지 뭔가 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교환해놓고 다시 이제 물어보겠다 이런 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거제 구단도 좌기를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상변을 들어가네요. 흑도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상변 쪽을 공격하거나 뭐 별다른 대답을 해주질 않는데요. 반대로 잡는 것이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백이요? 네. 그렇죠.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곳으로 잡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흑이 이곳을 막고 단수치고 나가면 바로 아, 다시 부활을 하는군요. 그렇죠. 여기로 나간다면 빵 따님해서 네. 기분이 좋고, 여기를 나가면은 좀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흑은 만약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석점이 위험해진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간다든지 방법이 많아요. 여기를 아예 붙여서 끊어서 이것도 왠지 괜찮아 보이는데요. 중앙 쪽을 막고 상변을 공격하는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위를 누른다면 다시 또 내려서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은 어느 쪽을 둘 것이냐? 세 점을 잡을 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뭐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위로 붙일 수도 네.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잡는다면은 이곳이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수순입니다. 일단은 실리로 득을 꽤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앙 전투로만 본다면은 뭐 흑이 꼭 유리한 전수다 이렇게 볼 순 없지만 실리로는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요. 좀 이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리로 좀 득을 보면서 전투를 네. 하는 거. 사실 이세돌 구단도 공격으로 둘 때보다는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타개할 때가 더 세거든요. 자, 위쪽을 선택했습니다. 끊어지더라도 이 우하에 있는 백이 조금이나마 힘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전투 타이밍이 좀 재미가 있긴 하네요. 여기를 들어오자 뭐 씌우고 날일자 할 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략하고 네, 결정짓지 않고 들어갔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교환 자체를 안 하고 우변 쪽을 결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로 둘 것인지 아니면 뭐 실리로 둘 것인지 좀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우변 모양은 백이 집이 남아있긴 하지만 흑도 늘은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제로가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우변 집 같은 경우는 아까 좋은 모양이었긴 하지만 사실 뭐 집으로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어요. 뭐 어차피 비마도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이곳에 네. 이제 뭐 끝내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변 흑이 집이 지어진 거랑 우변 뭐 흑이 백집을 지은 거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이 먼저 이제 뭐 이런 데를 둬서 이 돌을 좀 압박할 수 있다 하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선착의 효과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외로 공격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뭐 그렇게 좋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공격이 쉽지 않다면 그냥 상변 받아두는 게 낫겠네요. 네, 또 이거는 그때 이제 알파고한테 배운 수죠. 막아주면? 네, 막아주면 이제 여기를 끼우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조금 뭐 버그 같은 게 나서 여기를 뭐 끼우는 수를 뒀었는데 일단 이렇게 뭐 막아놓고 네. 손을 돌리겠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알파고가 막상 이런 확실한 집은 또 이렇게 교환을 해놓는 게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우화기에서 백이 입구자로 들여다본 수를 둔 것 같이.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양 그냥 결정을 지어놓겠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젖히는 것은 나가고 막을 때 끊으면은 생각보다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커제 구단도 일단 순순히 받아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 교환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곳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수로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렇네요. 여기서 백이 호구로 찝으면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백도 여기서 뭔가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또 밀고 들어가면은 귀로 두면은 막혀서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두면은 귀가 또 기분 나쁘고 네, 이어뒀습니다. 이제 좌상귀는 뒷맛이 없이 깔끔해졌고요. 네, 역시 먼저 공격을 들어가죠. 지금 뭐 집으로는 그렇게 많이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의 균형은 잘 맞아 있고요. 네. 과연 이곳에서 흑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흑도 조금 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모양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이곳을 두긴 둬야 돼요. 만약에 뭐 백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딱 봐도 백이 살 수는 있겠지만 흑의 모양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곳의 간격이 눈목자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백이 백도 나오면서 흑의 약점을 노릴 때 이 싸움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 싶으면 흑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데를 뛰거나 흑도 이곳이 두터워지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순서를 안 보고 이 모양만 봤으면은 아마도 생각하기가 여길 들어갔을 때 이런 교환 해놓고 날일자 해놓고 우변이 이렇게 결정됐구나 아마 그렇게 네.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두텁게 연결해 놓고 이 부분에 끊어서 이제 막아가는 수를 노리겠다. 또 여기가 두터워지면 상변 백돌도 그만큼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눈목자 백이 끊어가는 수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본 거네요. 그래도 끊어갑니다.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아마도 계속해서 여기를 이제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막아가는 것. 당장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도 상변의 이 두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싸우기가 그리 편한 마음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중앙 쪽 여기를 막아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수익기 싸움이네요. 자, 이세돌 구단이 원하는 건 한 점을 잡아달라는 뜻인데 과연 커제 구단이 반발을 하지 않을지.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은 물론 뭐 패맛은 있지만 패로 백이 깔끔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 쪽 이렇게 두텁게 막아지면 여기 막는 것과 이런데 이제 공격하는 거 사실상 거의 뭐 AB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모양상은 사실 늘어야 되거든요. 네. 있고 이 단수가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붙여서 포위가 된다면은 흙이 뭐 망하는 거죠. 근데 끼워서 나가나요? 네, 끼워서 나가면은 네. 이 돌이 이래서 좀 둔 것 같네요. 막으면은 네 반대로 치고 나오고요. 네,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 늘어서 두면? 늘어서 두면은 여기나 뭐 여기로 어디론가 이제 늘어서 두면 나가고 막으면 오히려 백이 잡히거든요. 이세돌 구단의 여기 날일자는 바로 이 붙여서 끊는 것 이거를 보고 있었네요. 그렇다는 건 백이 응수가 맞다. 그럼 늘어서 단수를 칠 때 단수 좀 안 하고 바로 붙여가면 그래도 안 될까요? 일단 뭐 끼워가겠죠. 네. 똑같나요? 일단 뭐 모양이 잘 될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뭔가 된다고 해도 철벽이 되면 상변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쪽에서 부담이 많은 전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커제 구단도 그냥 전투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뭔가 상변에서부터 근데 이거는 물론 뭐 당장 전투가 안 돼서 상변부터 전투를 걸어갔다 뜻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글쎄요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못 살아 있어서 백도 부담이 아주 많은 곳인데요. 아 그냥 두텁게 네. 이세돌 구단은 워낙 지금 중앙 이 한 점 잡은 것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다시 막으면 집으로는 뭐 크게 이득 본 것이 없죠. 집으로는 오히려 이곳이 어느 정도 제압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중앙 쪽 많은 집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좌상이 백에 한 수를 더 둔다고 해도 나중에 또 살아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행마를 네. 하진 않겠지만 둔다면은 뭐 돌은 다 살릴 수는 있습니다. 우변 사활을 바로 지금 노리는 수예요, 이 수는. 끝내기라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쪽에서 오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돌이 오게 되면은 여기 느는 것이 이곳 젖히는 것 때문에 선수여서 충분히 네. 백이 사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젖혀서 이으면은 그때 눈목자를 가서 따내면 단수 쳐서 근데 이거는 패가 납니다. 뭐 중앙 끊어서 패인데 백도 여기 이 부분에 자체 패감이 많아서요. 이세돌 구단은 지금 뭐 패를 들어가서 충분히 패 싸움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인데. 백이 패 말고는 그냥 사는 건 길이 없나 보죠? 네. 여기를 네. 여기를 젖히는 순간 없어요. 막는 것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한 점 잡았던 걸 좀 더 크게 보고 있었네요. 우변에 패가 네.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여기를 막아둬도 그때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이곳을 막아도 백이 우변을 뭐 받기보다는 당연히 나갈 것 같은데. 어차피 안 지킬 자리 지금 결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네, 좀 너무 빨리 결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패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거는 흑이 네. 패를 지면은 흑도 피해가 크거든요. 네 점 그대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상변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이제 실리를 많이 내어주고 시작한 패기 때문에 어지간한 패감으로는 본전 뽑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먼저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글쎄요, 물론 뭐 이 전투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중앙 막아두는 정도만 두더라도 흑이 정말 뭐 최소한 나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흑이 조금 두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세돌 구단 먼저 사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패싸움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준결승전 2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이 끊어가면서 이제 이 패싸움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대국할 때 정말 뭐 좀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차마 두고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먼저 뭔가 비트는 쪽은 전투를 걸어가는 쪽은 이세돌 구단인 것 같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잡으러 가야 되나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네. 멈출 거면은 사실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패를 멈췄으면은 여길 두고 살 때 이제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나중에 조금 맛을 노릴 수 있는 곳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손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생각은 이 패를 혹시 못 이겨도 뭐 상변 쪽에 이런 곳에서 패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패를 써서 그만큼 이제 대가를 얻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흑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백으로 하여금 패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체 패감을 쓰지 않고요. 네, 여기를 둬서 네. 백이 들어오면 따내서 이건 그냥 만패불청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를 두면은 아마 백도 먼저 이곳을 젖힐 거예요. 흑이 끊으면 그때 들어가서 네. 이러고 이제 패감을 쓰는 이런 바둑이 나올 겁니다. 백도 만패불청한다는 마음으로 다 손해를 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아마도 백이 이곳을 젖히고 흑이 따내고 잇고 따내고 잡고 이러고 이제 흑이 손을 돌리는 결과인데 이 진행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이제 패를 들어갔을 때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두려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싱겁다고 생각할 네.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둘 거면은 처음부터 안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백은 일단 눈에 보이는 자체 패감은 많이 있어요. 여기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섯, 여섯.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뭐 먹여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일곱. 자체 패감이 일단 너무 많아서 흑이 어지간해서는 사실 패를 이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흑은 패를 이겨서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이쪽을 결정지어 버리고 다른 곳 연타를 하고 싶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패감이 많아서 내가 무조건 잡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패는 지더라도 다른 곳 두 번을 두는 것이 오히려 판을 풀어나가기가 쉽다. 지금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한 뭐 두 패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끊어서 쓴다면은 하나 정도는 더 나오겠지만 너무 심하게 약수라서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아, 이세돌 구단은 이곳을 붙여서 뭐 100이 안 받으면은 커요.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뭐 패감을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작전인데요. 상변도 100이 패감을 받으면 좀 손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많이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생각은 우변만 잡을 수 있다면 상변에 웬만한 손해는 봐도 괜찮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우변을 산다면 상변을 연타해서 그거는 만족스럽고. 하지만 이 상변 손해를 백이 다 받아 먹으면서 패를 이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변 지금 두는 수수는 다 손해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보통 교환을 이렇게 패감을 쓸 때 이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긴데 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패감을 키워갑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이거를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패를 들어간 다음에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백이 끊는 게 아니라 뭐 뒤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패감이 좀 안 나오게 둘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먼저 해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변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손해를 뭐 상당히 감수하는 그런 지금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백이 우변의 자체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상변으로 감당이 될까요? 패감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 패, 두 패, 세 패. 뭐 근데 이런 건 너무 악수라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쓰려고만 하면은 뭐 일곱 패 정도 나오긴 하는데 정말 집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손해죠. 네, 너무 손해가 커서 두고 싶은 뭐 수수는 절대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상변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거의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패를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패싸움은 사실 꼭 흑 쪽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들어갔어야 되나. 물론 계산력과 수율기가 뒷받침이 됐겠지만 평소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네. 수법이죠. 반면에 백은 패감 큰 부담이 없는 수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주지 않고 뭐 이런 데 이제 넘어가면서 패를 한다. 그러면은 당장은 어떻게 보면 백이 패감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따내놓고 정리를 시켜놓지 않고 이런 데 그냥 끊어서 한 점을 잡습니다. 이미 흑이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또 여기도 백이 차단하면서 집으로 이득을 보면은 흑이 잡는다 하더라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한 수 늘어진 패지만 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잡기 때문에 흑 쪽에서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패를 하지 않고 중앙을 그냥 막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내용적인 면이 흥미진진하다는 거. 뭐 보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게 훨씬 더 재밌죠. 뭐 대마를 잡으러 가고 패싸움 나고 이게 훨씬 더 재밌는데. 이세돌 구단이 패싸움을 좀 좋아하는 편 아닌가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국에서. 그렇죠. 이세돌 구단 대국에서는 특히 많이 나와요. 워낙 전투를 좋아하고 판 흔들어가는 바둑이 많기 때문에 패싸움이 다른 기사들의 바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패가 단순한 패가 아니라 뭐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패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 아직 뭐 흑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상변 쪽에 자체로는 많이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잡아낸다면은 충분히 전체적인 형세는 또 그럭저럭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그냥 중앙을 막았으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흑이 좀 더 편한 바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평범하게 한 번 더 평범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을 짜기 어려운 입장, 불리한 입장에서는 달려드는 것보다는 서서히 조여오는 게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상변, 뭐 진짜 이세돌 구단 생각은 이제 와서는 거의 뭐 패. 이제는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패에 올인을 하는 네. 거죠 지금. 패감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백이 한 패. 수패. 백도 그러면은 받아야 되나요? 지금 민수 이거요? 네. 만약 흑이 따내져 있을 때 이걸 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두면 잡긴 잡아요. 잡긴 잡는데 상변의 손해가 워낙 커서 우하기가 지금 백이 자체로 살았거든요. 잡긴 잡아도 우하기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형세는 흑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받는다고 봐야 돼요. 네. 둘. 지금 뭐 흑도 워낙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셋. 넷. 다섯. 다섯 패 정도가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되면 한 패감이 많네요, 흑이. 지금 백이 패감을 먼저 썼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좌상기 손해도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흑은 여기까지 안 입고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흑은 자체 패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아, 그렇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라면 조금은 낫죠. 여기까지 이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네. 흑은 최후의 패감. 네, 여기 두는 마지막 패감이 하나 있습니다.
허재 구단도 그래서인지 그곳을 먹여치지 않고 그냥 단수를 쳤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 팩감이 흙이 좀 없어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백은 네. 하나, 둘, 셋, 넷. 그렇네요.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은 흙도 사실 이곳을 이제 백이 먹여쳐야 된다 계속 말했던 이유가 여기를 이으면은 뭐 이런데 이제 일선 들어간다든지 뭐 약간은 저치기만 해도 패 모양이 나기 때문에 백 쪽에서 상변만 놓고 봐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여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좀 커제 구단 그 팩감 하나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바깥쪽으로 받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세돌 구단도 뭔가 좀 변화를 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변을 잇는다던가 하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무난하게 받고 패 싸움을 하면은 한 패감이 지금 부족해요. 네. 한 패, 두 패, 세 패인데 백도 한 패, 두 패, 세 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여기를 이어서 다 결정을 짓지 않고 또 상변의 눈치를 보는 거죠. 머리가 너무 아파지겠네요. 이어가네요. 네.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둔 수는 어쩔 수 없는 수입니다.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이 손을 뺐다. 그럼 여기를 가만히 늘어두면은 백이 곤란해요. 뭐 상변 어딘가 두면은 여기를 이제 끊어서 여기 이제 단수가 다 선수거든요. 막아가면은 수가 세 수로 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잡혀요. 위에 흙은 네 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받으면은 뭐 수순이 어렵지가 않아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유가무가입니다. 네. 백도 상변을 어딘가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귀를 막고 패를 시작하면 패감이 많이 안 나올까요? 일단은 여기를 막고 둘 때 다시 이곳을 네. 둔다든지 해서 패를 좀 결행을 해야겠는데요. 백은 지금 팩감이 3개가 있죠. 네, 먹여치기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 둘, 셋. 또 계속 비틀어 가네요. 네, 지금은 네. 팩감이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그냥 흙이 이곳을 둬서 그냥 둬서 살아도 막상 크겠는데요. 근데 아예 한 집이 나나요? 그쵸. 한 칸을 뛰어도 그러니까 패긴 패인데 뭐 백이 이 패를 뭐 계속해서 버티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흑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늘어서 만약에 뭐 패를 졌다 그러면 늘고 흑이 먼저 두면은 또 여기 잡을 수 있거든요. 백은 일단은 뭐 최소한 여기 한 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젖히는 순간 그냥 바로 살기 때문에. 뭐 백의 팩감이야 이미 개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흙이 상변 쪽에서 엮어가면서 이 만들어내는 팩감은 놀랍네요. 흙은 이제 이곳을 이제 늘어서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한 두 팩감 정도는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곳까지 이제 세 팩감, 백은 먹여치는 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흙이 한 팩감이 많긴 많아요, 지금. 근데 문제가 워낙 집으로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 백이 혹시 이런데 둬도 두면은 전체적인 개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있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냥. 아, 그러면 팩감이 덜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중에 붙이고 저 치면은 어차피 뭐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이렇게 끊고 뭐 이곳은 뭐 나가는 게 일단 돼 있고요. 이 자리에 돌이 오면은 정리가 안 돼요. 또 패가 납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곤란하죠. 확실한 패감이 안 될 수 있겠어요. 패싸움을 네. 위해 모양 가리지 않습니다. 상변이 일단 뭐 확실한 패는 안 보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은 확실히 해설이 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난해한데요. 일단 뭐 지금 전투가 네. 그러니까 팩감이 뭐 여러 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요 뭐 흑이 팩감이 하나 많았다가 백이 팩감이 하나 많았다가 그리고 패가 끝나면 무조건 또 어느 한쪽이 유리한지도 뭐 의문이고 이러니까 저도 뭐 해설을 하지만 사실 뭐 제가 해설하는 게 확실한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지금 서로 확실한 패는 흙은 중앙 쪽에 하나, 네. 백은 이곳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쪽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상변에서 팩감 하나를 만들어내야죠. 귀를 또 들어가면 아 그곳을 젖히나요? 네, 지금 젖히고 일단 뭐 받아준다면은 팩감이 흙이 하나 많으니까요. 네. 안 받으면 이제 늘어서 두겠다. 백의 수도 많아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뭐 드디어 패는 해소가 됐습니다. 흙이 상변에서 지금 젖혔던 수가 제대로 성립을 해야 될 텐데요. 어려운데요. 일단 흙은 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에서 메워가는 것은 이 젖히는 수가 오히려 악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처럼 늘어야 하고요. 흙이 그냥 잡을 수 있다면 흙이 대만족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묘하게 또 타협이 될 것 같은데요. 흙이 뒤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수를 줄일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이제 찝어서 만약 단수 치고 이곳을 두면은 하나 굴복 시켜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건 흙이 한 수 빨라요. 뒤에서 들어가도 그리고 따낼 때 다시 이렇게 됐다내게 되면은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찝어서 들어가면은 있고 중앙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아줘야 되거든요. 여길 나가면은 또 이곳을 뭐 둘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빅이에요. 흙과 백 서로. 서로 한 집씩 갖고 있기 때문에 빅이 날 수 있네요. 글쎄요. 빅이라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선수 빅이어도 불만인가요? 선수 빅이긴 한데 네. 아마 뭐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바깥쪽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좀 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기 이제 끊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그걸 흙이 계속 신경 쓰면서 바둑을 둬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두 점이네요. 네. 이거는 뭐 빅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빅으로 가는 외길 수순입니다. 네, 여길 둘 때 뭐 상변을 막으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뒤로 메워도 단수 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나갈 때 끊으면은 뭐 따르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수 치면은 촉촉수예요. 그러니까 흙은 둘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고 백은 이런 식으로 뒤로 받게 되는 순간 집이 안 나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둬야 되고 흙은 하나 교환해놓고 뭐 외길 수순입니다. 빅을 만들고 흙이 손 빼서 따른데 아니면 뭐 하나 지켜주던지. 전체적으로 집으로는 손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패를 이겼다고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집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백도 우하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패감을 썼고 그리고 흙이 빅을 내면서 흙의 집은 몇 집이라도 늘고 백의 집은 몇 집이라도 줄었기 때문에 단순 집만 생각한다면 흙이 손해본 게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패를 들어가지 않고 뒀으면 두터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더 나았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우변 패를 해서 지금 이 타협이 된 것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 또 뭐 절묘하게 이렇게 타협이 되네요. 빅 자체는 선수지만 이 두 점을 혹시라도 후수로 살려야 된다면 큰 곳은 또 백이 먼저 차지하게 되고 앞선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어요. 당장 두 점 살릴 여유가 없겠죠. 아, 근데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데 둬봤자 지금 뭐 귀를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뭐 이런데 그냥 벌리는 정도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이제 끊겨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아 중앙집이 좀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냥 젖혀서 그냥 무난하게 중앙집을 만들어도 백이 괜찮을 것 같고 네. 좌변 같은 게 이제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면서 두면은 백은 걱정거리가 없고 흙은 계속 골치 아프고 흙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봤네요. 지켰습니다. 정수로 보입니다. 느낌상은 거의 뭐 망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네.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 12, 14, 16, 17, 18, 20 26, 26, 30. 흙집이 이제 이곳까지 40집이 확실히 두텁고 지금 좌변이고요. 백은 10, 20, 22, 24, 26. 백은 40집. 그러니까 흙은 40집이 두터운 상태에서 좌변, 백은 그냥 40집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앙과 하변의 가치는 지금 제가 계산 안 했거든요. 네. 백이 조금 커제 구단이 약간 기분 좋은 형세. 하지만 뭐 이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뭐 절대 아닙니다. 흔히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흙을 가지고 둘래, 백을 가지고 둘래 하면은 그냥 백을 선택하는 정도.
그래도 1국보다는 상황이 낫잖아요. 아, 그렇죠. 네. 1국에는 뭐 확실하게 이제 커제 구단이 좋았다면은 지금은 그냥 조금 이세돌 구단이 약간 기분 나쁜 정도. 아직까지는 승부의 추가 뭐 확실히 기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변은 최대한으로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지금 형세가 유리하다면은 여기 이제 벌린 걸로 그냥 잡았겠죠. 근데 하변 쪽이 백이 먼저 오면은 형세가 자신이 없다. 두 칸씩 나눠 갖기엔 별로라는 뜻이네요. 네. 지금 끊으면은 아마 실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보통 이곳을 이런 곳을 끊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둬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앙에 이렇게 두텀을 쌓아도 백도 두텁기 때문에 크게 집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점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흑이. 네. 백도 그래서 좀 바꾸나요? 그냥 끊어가는 거는 이곳 당할 때 이 빈삼각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축이 유리하다면 한 칸을 둘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다 흑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흑이 유리하거든요. 허재 구단은 차라리 이렇게 두고 한 칸을 뛰어서 이곳을 이제 잇는다면 한 칸 내지 아예 그냥 이곳을 다가와서 그냥 집으로 두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수법은 평소에 나오는 수법이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에 맞게 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같은 수법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치받는 행마는 많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두점머리를 맞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알아서 먼저 그냥 두점머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좋은 행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당히 실전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중앙은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둘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변 쪽에서 진짜 한 칸이라도 먼저 가서 집을 차지하고 중앙 쪽 상대가 모양을 키우면은 그때 지우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중앙보다는 차라리 하변 집 깨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백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끊어가는 자세가 좀 더 좋아졌거든요. 하변을 뭐 들어와서 두는 것과 끊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바둑은 뭐 중앙에서 승부가 나겠네요. 자,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집은 비슷합니다. 과연 중앙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